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라이프의 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 진짜 밥도둑, 정말 이거 여러분 정말 맛있는 밥도둑이에요. 보세요, 계란, 당근, 아니 양파, 대파, 이것만 가지고 만드는 밥도둑이에요. 근데 이 요리는요 정말 간단하지만 좀 시간이 걸려요, 만든 다음에.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만들고 정확히 6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럼 이런 색깔이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이렇게 가끔 뒤집어 주면서 6시간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6개 만들려고 했는데 계란을 하나 까다가 실패했어요. 이거 5개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6개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계란 6개하고 양파하고 대파 이 안에 들어. 아, 그리고 또 있구나. 아유. 그리고 건고추 말린 게 들어가네요. 색깔로 넣는 것도 있고 약간 매콤한 액센트로 넣어주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거 없으면은 고춧가루를 약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예요. 그냥 그 뭐야, 계란장 같이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장이라는 게 굉장히 국물 활용해가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야채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이걸 활용하는 거, 이 활용하는 것도 제가 마지막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보세요, 훈이아재 스타일을. 자, 그럼 이거 아주 맛있는 밥도둑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만들 텐데 가장 먼저 계란을 삶아줘야 되겠죠? 근데 이 계란 삶는 법이 되게 좀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제가 기존에 해오던 7분의 그 반숙보다는 그 노른자를 조금 더 부드럽게 내야 이건 맛있거든요. 그래서 6분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6분을 하면은 이 껍질을 까기가 조금 힘들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 그럼 바로 삶읍시다. 자,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꺼낸 지 얼마 안 된 계란이에요. 6개 삶겠습니다. 6분. 와, 깨졌다. 하나 깨졌어요. 아, 하나 실패다. 일단 삶을게요. 이렇게 실패도 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란 삶을 때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리죠, 그 영상에서. 아마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식초를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금을 넣는 것도 괜찮고 둘 다 넣으셔도 되고. 왜냐면 이 계란의 단백질이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그게 굳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안 넣습니다. 그냥 안 넣어봤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잔소리 말고 6분 삶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확히 6분 삶았거든요. 이게 얼음물 있으면 얼음물로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최대한 그 차갑게 해줘야 껍질 까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얼음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뭐 한겨울이니까 물이 차가우니까 재빠르게 하여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식을 때까지 완전히 식혀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계란을 완전히 식힐 동안에 그 간장장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번에 제가 아주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파하고 양파만 준비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매운 고추 있잖아요, 뭐 청양고추도 좋고요, 그런 거 있으면 조금만 송송 썰어서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늘 향을 좀 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뭐 간마늘을 약간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어디까지 아주 심플하게 만드는 겁니다. 먼저 진간장이 100g, 그리고 설탕이 30g, 그리고 물도 30g, 그리고 혼다시를요 살짝 넣어주세요. 작은 술로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건고추 말린 거, 다카노츠메라고 해요 일본어로 하면, 다카노츠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있으면 넣고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통깨를 좀 넣어주세요. 조미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는 야채만 잘라서 여기다가 풍덩 넣기만 하면 됩니다. 야채는 다 넣을 거 아닙니다. 좀 많을 것 같아. 양파는 4분의 1 넣을 거예요. 그리고 파는 약 60g 넣을게요. 근데 이거 파란 부분 좀 들어가는 게 색깔이 이쁘니까 파란 부분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60g.
양파는 약 80g이네요. 자, 파. 그냥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자르시면 돼요. 송송송송.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파란 부분이 썰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진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맛있잖아요. 이 진액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파에서 나오는 진액이.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잘게 안 다져도 되지만 살짝만. 이런 식으로. 살짝만. 그냥. 톡톡. 오케이. 그 다음에 양파도 그냥 써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썰어서. 그리고 저것도 살짝만. 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섞기만 하면 돼요. 양념을 잘 섞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계란 한번 까볼게요. 완전히 식은 것 같아요. 완전 식은 것 같아. 아, 하나 터진 거. 아, 얘는. 오, 그래도 터졌는데 나는 완전 실패할 줄 알았더니 잘 굳어졌네요. 잘 굳었다. 그리고 제가 쓴 계란이 조금 큰 거예요, 여러분, 이거. 2L 사이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으실 때 일단 한번 해보세요, 꼭. 몇 번 실패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리라는 게 이렇게 한 번에 뚝딱 되기가 쉽진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이게 깔 때 어려워요, 이게. 얘는. 아, 이거 봐. 저번에 까다가 실패했어. 아, 이거 봐.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완전히 100% 익힌 계란은 까기가 쉬운데, 시간이 짧은 경우는요, 까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아, 얘도 조금. 얘는 많이 실패다. 얘는 많이 실패. 응, 많이 실패. 아, 얘도 많이 실패네. 아, 왜 이러죠? 이번에 왜 이러지? 이번엔 꽤 실패가 많네. 괜찮아, 괜찮아. 담그면요, 몰라요. 담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6시간 이상 지나면 이제 이런 느낌이 된다. 그리고 이거 시간이 한 6시간 일단 기준으로 보시고요. 이게 하루 정도 되면은 조금 간이 세져요. 많이 세져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렇게 엄청 짜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 레시피 자체가. 어차피 하얀 그 밥에다가 밥도둑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하루 정도 재우실 분들은 재워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이 상태가 딱 좋다, 그러면은 잘라서 드셔보신 다음에 이 간장 국물에다 그냥 빼세요. 빼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이제 드시면 돼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일단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 국물, 이 국물 활용법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활용법. 가장 보편적인 활용법입니다. 그냥 볶아서 먹는 거예요. 고기를. 돼지고기입니다, 이거. 얇은 돼지고기예요. 일본에는 이렇게 얇은 돼지고기가 샤브샤브용이 많이 팔아요. 한국은 이렇게 얇은 게 안 판다고 하대. 뭐 여러분들 구할 수 있는 고기 아무거나 다 괜찮으니까 해보세요. 소녀한테는 얇은 고기를 좋아해서 저는 이런 걸 많이 써요. 홋카이도산 돼지고기입니다. 뭐 야채 같은 거 있으면 넣으셔도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야채. 근데 저는 그냥 고기만 할게요, 심플하게. 그리고 뭐 다른 활용법이라고 하면은 뭐 두부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두부 같은 데다가 살짝 위에 뿌려서 드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뭐 고기도 이거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고기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생선 같은 것도 많이 될 것 같아요. 생선은 저도 해보질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한번 요리해 보시고 아이디어 있으면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자, 이렇게 고기 볶은 다음에
그리고 양은 여러분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간 보시면서 하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후추를 좀 넣을게요. 후추. 추가. 그리고 조금 맵게 먹고 싶으니까 고춧가루. 일본 고춧가루. 오케이. 간단하죠? 이거 진짜 이대로 끝이에요. 뭐 다른 거 양념할 거 없이 그냥 끝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여러분 이게 오늘 메인이 아니에요. 얘는 활용법입니다. 근데 고기 보세요. 진짜 이거 역시 이건 얇은 고기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와, 짱이다. 그리고 여기다 여러분 그 뭐야 양배추 같은 거 괜찮겠다. 양배추 얇게 채 썰어가지고 약간 쇼가야끼 같은 느낌으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밥을 준비해놓고 이런 식으로 흘러볼게요. 보세요, 이런 느낌? 노른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야채가 없으니까 제가 만든 배추 두께문어입니다. 같이 먹을게요. 자, 그럼 여러분 먹겠습니다. 얼른 먹자. 야, 이거 그리고 좀 간장을 원래 좀 더 뿌려야 돼요. 살짝. 저는 고기가 있으니까 좀 덜 뿌린 거예요. 좀 이대로 먹으면 약간 싱거울 겁니다. 보세요. 다시 보세요. 스푼으로 먹어요. 이거 스푼으로. 보면은 계란 노른자가 이렇게 밥에 퍼지면서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안 젖어? 야가 야, 역시 진짜 맛있는데 조금 더 짭조름해야 돼요. 맛있어. 진짜 계란이 계란이 풍미가 여러분 이거 계란 진짜 꼭 하세요. 진짜로. 야, 이거 뭐라고 말을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야, 역시 좀 싱겁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돼. 조금 짭조름해야 돼요. 자, 이거 야 진짜 야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계란이 계란 없어. 야, 국물만 있으면 짱인데.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저는 고기가 있으니까 원래는 계란 한 두 개 먹으면 딱 될 거예요. 한 공기 뚝딱 고기 먹어야지. 야, 배추도 맛있다. 겨울 배추. 그래서 고인 이런 느낌. 야, 이거 진짜 매콤한 게 들어가니까 훨씬 난 것 같아요. 계란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운 것도 넣으면 진짜 여러분 진짜 더 좋을 것 같아요. 맛이 잘 안 나오네. 진짜 맛있어 이거. 이게 메인 같다. 메인 같아. 메인이 아닙니다. 메인이 아닌데 이렇게 맛있다는 거는 대박인데 이거. 그리고 계란 노른자가 좀 약간 있거든요 밑에. 고기랑 야 이거 밥 한 골 더 먹겠다. 그 이거는요 맛 설명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간이 절묘합니다.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절묘해요. 간장하고
그리고 물이 약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간장 마늘을 하는 것보다 역시 그 물이 이럴 땐 또 역할을 또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지금 생각났어요. 먹다 보니까 김에 싸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뭐 충분히 맛있다. 이거 그냥 김이에요, 여러분 이거. 일반 김, 김밥김. 어우, 잘 먹다. 잘 먹습니다, 여러분. 어우, 배불러. 야, 이거 역시 같이 이렇게 고기랑 계란이랑 계란 특히 두 개나 먹었어요, 저는. 야, 진짜 배부르다. 여러분도 이거 꼭 같이 해 드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응용을 제가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날그날 왜냐면 따로따로 드셔야 진짜 활용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은 이거 뭐 계란만 드시고 다른 요리랑 같이 드시고 그리고 이쪽은 뭐 다음날에 드신다든지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바로 만들어 드시고요. 훈야제는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너무 배부르다. 자, 그럼 훈야제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